자신의 사랑관을 얘기해 주세요. 사랑을 찾는다면 독사같이 물고 놓지 않겠다. 이거 뭐죠? 독사같이 물고 놓지 않겠다. 네. 절실한가요, 굉장히? 네, 장아리의 사랑관은 그렇습니다. 아, 그럼 지금 찾아다니고 있나요, 계속? 그럼요. 딱 걸리면 예. 독사같이 물고. 지금 장아리 씨가 여기 지금 저희 스태프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장아리의 눈에 아, 요 정도 남자 괜찮겠다 포착되는 사람 있나요? 모르겠어요. 와, 이거는 무슨 연기예요? 장아리가 새로운 기술? 우와, 이거 약간 이경규 씨에서 그 개인기거든요. 아니요, 그냥 이렇게. 어머, 어머, 배우가 다 준비가 돼 있구나. 눈도 움직일 수 있는. 저도 할 수 있어요. 딴 거예요, 이건. 변형한 거. 하나, 둘, 셋. 약간 다 이경규 씨 자리를 노리시. 따로. 전 귀도 움직여요. 귀요, 귀요? 네. 자, 귀 움직이는 거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어머, 움직여. 왔다 갔다. 어머, 움찔움찔. 어머, 박병호 씨도 움찔. 어머, 진짜 움찔움찔해요. 대박, 대박.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습했어요. 아니, 이 정도면 정건주 씨도 뭐. 저도 혀가. 혀가. 꽃으로 돼요. 꽃으로 돼요. 자, 하나, 꽃이 피면 하나, 둘, 셋. 아, 봄에 꽃핀 혀꽃. 이거 뭐? 혀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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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준 씨, 고준 씨 지금 노력하고 있어. 지금 뭔가 나도 해야 될 것 같아. 저 지금 따로따로 네. 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